아, 선생님 이거 맞는 것도 찍었어야죠. 그래야 이렇게 숙제를 하는데. 그니까요. 소리만 들어도 거의 이제 선생님인데. 다음으로 대문서. 이제 오늘 안 된 거 다 하고 가네. 이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소름 끼쳐. 아. 시험이 좀 있다가 3월 시험 붙이. 난 모르는 사람. 뭐라고? 뭐 해?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내일부터 못 보겠네. 저는 못 오겠습니다. 남자 새끼는 식고추 떼밖에. 말씀 진짜 아파요 입 먹고. 그렇다가요. 저 원래 아픈 거 제가 찾거든요. 이건 못 참아요. 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 길러갖고 맞자면 그죠. 적당해요. 주짓수 배울게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4학년 있는 반인데 맞자. 아니 걔네 5학년이 제일 좀 삐질거려서 숙제를 안 해왔어. 근데 내가 사랑의 매를 들고 나서부터는 다른 쌤인데요. 만약에 숙제를 쌤이 좀 근데 너희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더 많이 때려. 40대 때 시대야. 40대 시간이 아깝잖아. 나는 40대 때렸어. 왜요? 어떡해요? 안 해오면 계속 누적해서 컴플레인을 하면서 때릴 거 아니에요? 흔들지 말고 영상 찍고 있잖아 아저씨. 예. 그 정도면 컴플레인 흔들지 말라고. 더 흔들지 새끼야. 그 정도면 컴플레인 안 들어오냐고요. 애기들한테 화내면서 때릴 거 아니에요. 야, 야, 저 가운데 맞아? 네 맞아요. 컴플레인 안 들어오냐고 다섯 여섯 번 물어보는 컴플레인? 예. 뭐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떡해 뭐. 오까라니까. 아니 왜냐면 아니 지가 숙제를 안 해오는데 숙제 안 해오면 실력이 안 된다고. 그지? 5학년부터 그렇게 빡세게 해요? 나 2학년부터 그렇게 하는데. 혜진이 어떡해. 내가 초등학교가 안 좋잖아요. 근데 웃긴 게 2학년에는 다 해요. 쌤 개운이처럼 해요. 혜진 이제 곧 안 해올 건데. 진짜? 아니요. 이게 학원 초에 버프가 있거든요. 학원 처음 갔는데 그 버프 한 달 가요. 진짜 한 달 동안 살았어. 야 일주일이었어 나는. 일주일. 난 한 달 가요. 근데 이제 안 하면 별로 없는 거죠. 아. 40대 어떻게 때려요? 20대 20대 내 생각에 알려줘야지. 진짜요? 치킨 5학년이요? 나 6학년 몇 명 다녀요? 그 반 8명. 8명이라네요? 8명이서 40대 많았어요? 아니 한 명이 40대 많았다. 몇 명이 그거야 되세요? 걔가 계속 안 해오니까 계속 누적돼가지고. 그럼 저도 오늘 누적하면 안 돼요? 계속 유출 되는 거야. 세대니까 이제 둘이서 올라가는 거야. 저 100대 누적되면 끊고 다시 다닐게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걸로. 평생 달고 살아야 돼. 어떻게 40대를 때리지? 위스키 잡아요? 아 진짜로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니까. 그리고 대리가 분명히 숙제 내는 게 지금 안 오잖아. 아니 아니 저도 오늘 40대 마주 한 거예요. 넌 이제 두 대씩 올라가는 거지. 와 다음에 안 되면 나그래요. 그렇지. 일단 또 아니야 빨리 뭐라 해. 지금 한 달 동안만 하지만 돼. 한 달 안에 다 끊을게. 그러니까 숙제를 하던가 안 하던가. 와 이거 목소리랑 관련인데. 어. 근데 진짜 안 해오면 안 늘어. 너무 무서워요. 와. 그런 분들 좋아하겠다. 자 이건 이제 복습 있지. 아 복습 해 왔어? 좋댔다. 좋댔다. 와 진짜 귀여운 거예요. 진짜 잠깐만요. 진짜 1분만 복습 해 오랬지. 아 제발요. 로드 블러 엠브라 노상 모레 노상 장애인. 오케이 노상은 이거야. 쌤 저 일단 저기 적어주세요. 클리티가 뭐야? 마음을 일단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대현이 아 저거 또 남았어. 저거 하면 서럽고 대현이
자, 그 다음에 또 자신 없는 사람 빨리 얘기해. 플랜티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아, 네. 플랜티 오브일걸? 아, 이게 맞나? 자, 시간이 없다. 자, 지금 10초 줍니다. 잠깐만요. 카운팅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내려주세요. 쉬바로마. 네가 선생이냐? 아니요, 선생 같은데요. 정선수 나와요? 잘한. 뭐요? 그 또라이 새끼. 시험이 봐요? 아니, 어디 뭐 이상한 그 나오지 마. 또라이 새끼 새끼. 빠삐가 괜찮아. 땡! 자, close your books. 책 닫고. 오, 영어. 나 밤에서 시간을. 너 그건 약간 그 청소복 같아. 그치, 거 아닙니다. 청소복 옷이요? 어, 청소복 귀하 봐. 누구 옷인데? 이거 드리 옷이요. 맞아요? 청소복 귀하 봐. 근데 청소복 옷이 뭔 소리예요? 아니, 색깔이 청소복. 이거 거꾸로 입을까요? 거꾸로 됐어. 리버시 말이에요. 아, 리버서블. 습관 안에 있어가지고. 자, 하나 더 풀라고! 귀시핀 말고? 잡아. 야, 너. 네. 이거 발음. 아, 정말 시작이 안 좋아. 지랄하지 말고. 아, 조용해! 나 저거 이길 수 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 좋아. 내가 발음 안 해줘. 아, 쌤 알아요. 히디어스. 헤디어스. 히디어스. 자, 해. 종이 줄 테니까 해서 그 다음에, 그래, 너. 이거 발음. 히디어스. 자, 이거 뜻. 장난꾸러기. 아, 불만! 비슷한 거 아닌가? 비슷해. 어, 비슷한데? 근데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니야. 조용해. 네, 이거. 템플 모성장애인 앞에서. 자, 네, 그 다음에 너 남았지? 그래, 희면이. 기억. 아, 자, 다른 사람 조용. 아. 정의하러. 목적. 자, 이거 뭐야? 정의하다. 그래? 네, 머리 정의하다. 너무 말하는 게 싸가지고. 아니, 아까 한번 머리. 이거는? 예정적인. 박근혜. 이거는? 그, 가루다. 이거는? 박근혜. 이거는? 정의하다. 아, 아니네. 유지하다. 이거 가르는 뭐야? 가르는. 메인테넌스. 자, 이거는? 방해하다. 다른 거야. 자, 이거는 그 반대는 저기 더 있어요, 여기. 응? 아, 저 앞에 더 있어서 그 반대는 이런 거. 자, 이거는 몸무게 상관하지 않고 기모띠. 아, 잠깐만요. 기회를 주세요. 아, 이렇게 많이 맞췄는데. 내가 우리가 더 맞췄으면 너가 할 수 있었을까. 자, 전체 다 몸무게 상관없죠? 그래서 뭐예요? 얼라인 위드 뭐뭐와 일치하는. 선생님, 아, 뭐 이거 그거 설명해 주면 됐어요. 어, 이거 설명해 됐지? 자, 니네 이거 그래 알지? 이거 중요하다 알지? 너희가 자, 그쵸? 어때요? 올림픽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평상시에 어떻게 졸라 빡세게 미친놈처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실전에서 졸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때 너희가 평상시 때 편하잖아? 그러면 그 반대를 생각해. 아, 잣대 없구나.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쉬워. 그런 게 아니고 고등학교가 그렇다는 거야. 알았지? 자, 이거 단어 내가 설명한다 그랬지? 자, 거의 다 왔어. 단어 두 개 내가 설명했지? 거의 다 왔어. 자, disrupt라는 단어예요. 자, 이거 잘 봐. 자, 어디서? this. this에서 끊고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를 알면 disrupt라는 단어를 알면 잠깐만 잘 들어. 자, 잘 적어. 자, disrupt라는 단어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적어라. 자, corrupt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rupt를 할 수 있구나. interrupt. 그 다음에 뭐지? 자, 그 다음에 abrupt.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봐봐. 너희 corrupt 알아? 들어봤어? interrupt는? abrupt. abrupt. 다 모르지? 이거 다 그거야. 필수 어휘야. 자, 알겠지? 요거 어때? 중요해. 그러겠지, 당연히? 자, 저번. 자, 뭐야, 다? rupt죠, 지금. 네. rupt. 자, rupt인데 앞에 disco interv를 붙인 거야. 오케이. 자, 저번에 영어에서 rupt는 break란 뜻이야. break. 자, rupt는 break야. 뭔가를 깨뜨리는 거야. 깨부시는 거.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처음에 dis 나오죠? 이렇게 disrupt. 자, 그러면 dis는 뭐야? 자, 일단 이거 뜻부터 해보자. 자, disrupt 뜻이 뭐라고 했지, 이거? 방해하다 그랬지? 자, 디스가 뭐야? 마음을 하고. 디스는, 자, 이게 뭔가 분산시킨다는 뜻이 있어.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뭐, dislike. 싫어하는 거, dislike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방해하는가? 있는 거를 rupt가 뭘까요? 분산시켜서 방해. 분산시켜서 깨는 거. 분산. 깨는 거 반대. 분산. 예. 깨가지고 분산시켜요. 이걸 막 깨가지고. 그러면 약간 방해되잖아요. 그렇지, 방해될 수 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깨서 분산시켜서 방해시키는 거. 알았어? 네. 자, 그 다음 corrupt. 자, 여기 cor가 뭐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야, 이건 다 뭐에서 온 거야? con에서 온 거라니까. con이 다 바뀐 거라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커는 뜻이 뭐야? 함께. 뜻 두 가지라 그랬지? 자, 1번 함께, 2번 뭐? 완전. 완전히. 어, 기억하고. 완전히 깨다. 함께 깨다. 자, 그럼 이게 완전히 하고 함께야. 자, corrupt는 뭐냐?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어때? 써봤지? 커럽트는 썩은 거야. 부패했다. 맞습니까? 그죠? 이거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 완전히 깨진 거죠. 완전히 깨진 거죠. 완전히 병신된 거지. 그래서 부패한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인터가 뭐랬죠? 뭐라고? 뭐라고? 상호라 안 돼요, 상호. 비슷하게 얘기했어. 그냥 사이들. 맞아. 사이, 뭐뭐 사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between이라고 했어, between. between. inter 나오면 between이야. 인터, between. 야, 이거 알아볼라. 뭐 우리 인터넷 들어가. 인터넷이 뭐야? 넷. 넷이 뭐야? 넷. 망이지, 망. 그러면 망 사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망사해로 가는 거잖아. 오케이? 네. 야, 그리고 야 이거 뭐야?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네이션이 뭐야? 국가지. 네. 그러면 국가와 국가 사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거. 이거 인터 중요하다요? 네. 그럼 뭐야? 사이에서 깨뜨리는 거야. Interrupt. 이것도 약간 사이에서 지랄하는 거 방해하다. 인터럽트도 방해하다. Disrupt랑 비슷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어. 그러니까 사이에서 깨뜨리는 거. 사이에서. 누구누구 사이에서 깨뜨리는 거 방해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abrupt 있죠? 요 단어는 너희들 좀 어려울 거야. 이거는 이제 그 고2, 고3 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웬만한 고등학생은 몰라, 일단은. 자, 어떻게? 이렇게. A, B가 뭘까? 쪽으로. 뭐라고?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는 A, D고. A, D. A, D가 뭐야? A, B 모르면 이거 적어. A, D 알아야 돼, 이거. 적어라. 자, abnormal이라는 거 있어요. abnormal. abnormal이 뭘까? 자, normal이 뭐야?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그럼 여기서 A가 뭐야? AB가? B가 아니고, AB는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다. apart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정상에서 떨어져 있는 새끼.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AB가 apart야. 알았어? 자, 그러면 깨뜨리는 건데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봐봐. 이거 이 단어 좀 어려워. 잘 봐. 예, 선생님 봐. 자, 여기 봐봐. 줄이야. 줄을 요렇게 써. 줄을 어떻게 한 거야? apart 했지? 네. 줄을 apart 했는데 이게 언제 break 할지 모르는 거야. 뭐야? 갑작스러운 이란 뜻이야. 이해했어? 다시 알겠어. 그 머릿속에 이게 니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시켜야 돼. 알았어? 줄이 어파트 하고 있는데 언제 끊을지 모르냐. 언제 끊을지 모르지. 그래서 갑자기 알겠습니까? 이 영어는 이렇게 안 하면 어때요? 이거 절대 모르지 않아. 절대 못 해요. 왜? 안 나와. 니들이 왜 단어를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야? 기억, 왜, 어떤 단어들이 주로 잘 기억나지? 자주 나오잖아. 근데 자주 안 나오는 거는 안, 기억이 안 나. 왜? 안 나오니까. 근데 쉬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지. 알았어? 네. 오케이. 그래서 럭트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아, 이거 맞다. 이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봐.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더, 이게 더 중요해. 더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더 자주 나오는 거야. erupt 나와. eruption, 이렇게. 어, 이거 있었네. 이거. 야, 이거 중요하네. 자, 이거지. E가 뭐랬지? E가 몰랐다. 몰라? 그래서 내가 어원 설명하고 영상 잘 보라는 거야. E는 EX에서 X가 탈락된 거야. 그러니까 E 이렇게 나오면 EX 밖으로라고. 밖. 그러면 깨졌는데 밖으로 팍 나오는 거. 터진다. 이게 바로 분출하다. 분출하다. 너희들 화산 이거 해가지고 분출하는 거 있지. 화산 폭발해서. 그게 바로 eruption이야. 어, 그래서 volcanic eruption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화산 분출. Volcanic eruption. 알았어? 예.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disrupt, corrupt, interrupt, erupt, abrupt는 거의 안 나와. 근데 나오긴 나와. 이거는 고2에서 고3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알아야 돼. 네. 이해됐니? 네. 그래서 rupture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그 다음에 align with 있죠. 자, 이거 기억나게 해줄게. 와, 이거 어디에 쓰면 얼마나 많은데. 자, 이거 있지? align. 뭔가 발음 자체가 어때? align. line이잖아. 이거 line이 정보야.
진짜요? 어떻게 쓰지? 그럼 쥐는 왜 생겼어? 그냥 생긴 거. 나 발음 어이. 그래서 발음을 알면 알 수 있는 거. 라인 줄 맞추는 거. 어 라인. 그러니까 줄을 맞추니까 서로 일치하는 거. 일치시키는 거나 뭐뭐 맞다 이렇게 하는 거. 줄 맞추는 거. 줄이 두 번. 안 어렵지? 또 끼어 맞추는 느낌. 또 끼어 맞추는 느낌이야? 아니요 아니요. 중간 이해해줘. 좋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치하자. 아... 맞지? 네. 자, 오 시간이 많지 않네. 자, 근데 나는 오늘 놀지 않았어. 그치? 요거 막 설명했지? 자, 오늘 한 거 이거 복습해오는 거야. 내가 지금 한 거. 지금 근데 저걸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7분 남았잖아요. 응. 제가 예습한 대로 아 꺼져. Shut the fuck up, man. 그 내가 끝까지 다 했잖아, 이 새끼야. 샌더 샌드 맞아. 아가를 지시지 않아. 그렇죠. 내가 이거 한 문제라도 좀 더 만든다 그러면? 네. 자, 해봐. 네, 그런 거. 해봐. 고대. 내가 한다 그냥 끼기를 안 내가 한다. 오, 고대.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로마. 카스튬. 의상. 의상. 의상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Great. 설치다. 주름이 잡혀있다 이런거지. 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 이래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아니, 자 그쵸 옛날에 그런 것들 있잖아. 옛날에 고대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렇게 같이 말해봐. 자 그리고 제시한다. Present. 제시한다. 제시한다. 보여준다. 되죠. 뭐를? 전통적인 자 스테빌리티 안정성 과 퍼머넌스 영속성 너희들 permanent 뭔 줄 아냐? 약간 그 영어 좀 그러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있냐고.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그 어원 설명한 거 있는데 없어요. 있어요. 에이씨 permanent. 야 다시 적어. per가 두 가지에서 완전히야. 완전히 완전히고 permanent 할 때 저 이 money remain이라 했어. remain 아, 남아있는 완전히 남아있는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지. 와 기억났어요. 이해됐어?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 아 영속적 히. 그래서 너희들 그거 있잖아. 그 이거 펜 했는데 이거 안 주워주는 펜. 뭐라 그러냐? 그레인 펜. 어? 아니. 유성 펜? 그 유성 펜이지. 유성 펜이 바로 뭐다? 영어로 permanent 말고요. permanent. 영구적. 진짜 안 주워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라고 진짜. 자 아무튼 그래. 자 오케이. 전통적인 안정성과 영속성 그것을 보여준다. 오케이. 자 그래 그래 해봐. 자 while 자 it received certain fashions. Over the centuries. 자, 뭐 반면에겠죠? 네, 반면에. 자, 여기서 뭐예요 지금? 받았을 때. 받았어. 받았.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저 의상. 그렇지. 이 의상이 뭔가를 받아들였어. 뭐를? 확실한. 확실한. 이게 확실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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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정한도 있고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거 확실한 게 아니지. 어떤 특정한 패션 뭐 유행을 받아들였지. 근데 over the centuries 뭐야? 수세기에 걸쳐서 이게 이제 수세기죠. 그러니까 몇백 년에 걸쳐서 어떤 유행을 그게 뭐 받아들였 받아들인 반면에 그것은 절대로 underwent 뭘 겪지 않았다. 뭐를? 어떤 주요한 transformation 변형을.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이 그리스 로마 이게 졸라 오랫동안 약간의 뭐 유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진짜 큰 변화는 겪지 않았다. 그 모양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지.
네. 자, 그럼. 자, 이 사람이죠? 네. 자, 이거 발음, 대훈이 이거 발음 어떻게? 훈이요. 자, 드니, 이거 발음? 퓨니얼. 윤호, 이거 발음? 파이니얼. 야, 비슷하겠어. 야, 잘. 야, 잘 들어. 내가 너 예스표라는 게 뭔지 알지? 네. 발음도 모르면 찾아와. 네?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남아. 네. 그치? 그래서 발음. 이게 파이어니어예요. 파이어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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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니에요. 너는 안 물어보냐고? 아니에요. 그냥 나를 줬어? 자, 해봐. The pioneer of the study of classical costume. 자, 여기서 이게 동격이고. 그 다음에 셋이 이제 동사죠. Set forth with exemplary clarity is two basic principles. 자, 뭡니까? 요 사람 파이어니어가 뭐죠? 개척자. 개척자, 선구자. 자, 뭐에? 뭐 연구. 자, 클래시컬. 어, 뭐 고전, 전통 의상의 뭐 연구의 선구자인 이 사람은 자, set forth 했대요. 제시했다. 자, set forth가 제시했어. 근데 read부터 여기까지가 삽입된 거지, 지금. 여기서 제시하다는 뭐야? 타동사야. 타동사는 목적어 나왔는데 목적 안 나왔잖아. 네. 원래 목적어 나왔는데 안 나왔 무슨 말이야? 목적어는 뒤로가 있고 얘하고 목적어 사이에 이 새끼가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삽입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 자, it's two basic principles가 바로 목적어란 말이야. 이해돼? 네.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너무.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를 그것의 두 개의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제시했다라는 거. 네. 이해됐어? 네. 자, 근데 이거 뭐야? Exemplary clarity가 전형적으로. 이게 어떤 이해를 줄 수 있는 전형적인 clarity. 명확성. Clear의 그거죠, 명사죠. 자, 아무튼 이런 명확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제시했는데 이 옷에 이 의상에 두 개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더라. 그걸 제시했다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잘 봐. 여기 set forth 있죠? 여기 근데 forth의 뜻을 좀 알아야 돼. 그러면 훨씬 쉬워요. 혹시 forth는 뭐 알아요? 원리 아니에요. 너는? 이런 거 찾으라. 그냥 제시하다 하면 너 안 된다니까, 실력이. 너 뭔 줄 알아? 너? 저걸 안 해? 이제 정신 차려야 돼. Back and forth란 말이 있어. 이게 앞뒤로란 뜻이야. 영어로는 뒤앞인데 이게 앞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forth가 앞이라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force를 이제 찾았으면 이해된단 말이야. 왜? 무슨 말이야? set, force 앞에다 준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제시하다 아니야.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set, force 제시하다 끝. 그러면 안 된다. 씨발 이거 뭘까? 이거 뭐지? 찾아봐라. 요런 거 찾아보는 게 꼼꼼하게 하는 거라니까. 하나하나 왜 뭐지? 뭐야? 왜? 그치? 그 자세야. 그 태도야. 자, 뭡니까? 그 the first is 첫 번째 원칙은 뭐다? 이 어떤 클래식 의상이 has no form, 형태가 없다는 거지. In itself는 그것 자체로. 이거 수거야, 저거. In itself는 그거 자체로 그렇지. 그 자체로 형태가 없어. 와, 졸라 길다. 여기까지네. 야, 얘들아. 이 문장이지? 이 문장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와, 씨. 오, 씨. 야, 일단 여기까지 할게, 오늘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니들 지금 그거 해야 될 거 지금 하고 영상 그거 하고 너희들 내일까지 숙제.
자, 복습하고 예습은 그 다음 거 있죠. 5번. 시간이 좀 더 될 것 같아. 야, 5번 일단 아니 일단 6번까지 예습해. 그 내가 다른 건 조금 조절할 테니까. 자, 6번까지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 우리? 너 이제 단어 이제 하나 하고 모의고사나 듣기 둘 중에 하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줄이죠. 모의고사 줄이면 안 되지. 듣기 하지 마. 듣기 하지 말고 모의고사만 모의고사만 네 개 해봐. 네 개. 좀 너 예습할 때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만 네 개 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단어하고 그랬지? 가자. 저쪽 가서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뭐 예배 같은 거 드리거든. 그러니까는 뭐 할 때 그냥 다 하면 그냥 가. 알았지? 밖에서 해. 저기 밖에서. 네. 여기서 인터넷으로 해야 되니까. 저쪽 밖에서.